안녕하세요, 김프TV입니다. 데스티니 가디언즈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번에 데스티니 가디언즈 게임을 복귀하고 나서 처음에 참새 타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참새를 소환하거나 빨리 달릴 때 키가 다른 게임하고는 틀려가지고 참새는 이제 그 데스티니 가디언즈에서 오토바이나 차량이죠. 예,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인데요. 탭키를 누르고 E키를 누르면 바로 소환이 됩니다. 근데 보통 다른 게임에서는 쉬프트키를 누르면 달리기가 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데스티니 가디언즈에서도 빨리 가기 위해서 쉬프트키를 누르는데 빨리 안 갑니다. 그 대신에 쉬프트키를 누르면 이렇게 빨간 불빛이 나오죠? 이런 불빛들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나 속도가 빨라지진 않습니다. 데스티니 가디언즈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빨리 달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달리다가 내릴 때 뭘로 내리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렇게나 막 누르다 보면 내려지긴 하는데 예,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초반 게임을 플레이하시게 되면 전투력을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뭐 방법은 간단합니다. 게임 내에서 플레이시에 나오는 아이템 중에 전투력 높은 거를 무조건 착용하시고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도 이제 제가 전투력 높은 걸로 이렇게 바꾸면 가지고 있는 아이템 중에 전투력이 높은 걸로 바꿔보면 투력이야 빨리 올릴 수 있는데 폼이 안 나죠. 예, 그래서 저는 그냥 1200 정도까지는 이런 식으로 그냥 파란템이고 뭐 보라템이고 상관없이 전투력 높은 아이템은 무조건 착용하고 퀘스트를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는 좀 폼을 생각해서 세트로 맞춰 입고 다니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력이 빨리 오르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데스티니 가디언즈는 매주 화요일이면 리셋이 됩니다. 그럼 리셋되고 나서 어떤 현상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데요. 요거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먼저 벤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벤시한테 나오는 주간현상금하고 일일현상금을 전부 다 받고요. 그 다음은 취향 따라 갈라지긴 하는데요. 선봉대 공격전인 자벨라한테 가서 먼저 퀘스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뭐 실현회장을 가실 거면 실현회장에 들리셔서 샤크스 경한테서 퀘스트를 받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방랑자한테 들려서 겜빗 관련 퀘스트를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루에 플레이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격전하고 실현회장 그 다음에 겜빗까지 이렇게 다 클리어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격전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겜빗 마지막으로 실현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실현회장 가는 게 너무 싫습니다. 일단 들어가면 재밌는데 그 처음 시작하기까지 약간 마음의 장벽이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방랑자, 샤크스, 자발라 모두 1일 현상금을 8개를 완료하셔야지만이 강장 아이템을 하나를 주거든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무작위 현상금을 사지 않는 이상 한 NPC당 이틀이 소요가 됩니다. 처음에 이틀은 공격전, 그 다음 이틀은 겜빗, 그 다음 이틀은 실현회장을 하고 나면 딱 일주일이 돌아가는 요런 시스템입니다. 예. 그리고 클랜에 가입하셨다면 후손한테 오면 강장 아이템을 하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탑에서 현상금을 다 받으셨다면 그 다음에는 메인 퀘스트가 진행 중인 별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로파 맵 비태저편 이 메인 퀘스트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유로파로 왔고요. 그럼 해당 별의 NPC를 만나시면 됩니다. 그러면 NPC 또한 주간 현상금하고 1일 현상금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구매하셔가지고 일주일간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중간에 짬 나실 때 예, 시즌별 이벤트 퀘스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즌은 사냥 시즌이죠. 그래서 달에 보시면 사냥감의 흔적이라는 퀘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거를 틈나실 때 진행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아실 수 있는 간단한 팁이지만 그래서 더욱더 누구한테 물어보기 애매한 그런 자잘한 내용들입니다. 예, 이런 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